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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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제 통변 시간인데, 무신년에 임술월에 정축일에 신해시에 태는 56세 남자예요. 정축일주가 술월에 해시에 태나. 자, 할 일이 뭘까? 항상 일간 할 일을 먼저 찾아야 답이 보여. 우리가 아직 정화는 안 들어갔죠? 정화는 첫째로 경금을 녹여야 돼, 경금. 경금을 녹인 것이 정화 일이야. 그러는 문제, 가불목도 키우고, 가불목도 키우고. 겨울에는 따뜻한 난로가 돼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따뜻하게. 이게 정화의 할 일이야. 여기서 정화가 할 일이 경금녹이든지 가을 겨울에 난로가 돼서 온실화로 가불목을 재배를 하든지 키우든지 해야 되는데 술월이라고 술월에 정화가 가불목도 없어 또 녹일 경금도 없어 뭐 해야 될까? 경금이 정화가 연지에 신금 녹이기 연지에 신금은 정화로는 못 녹이는 거예요. 천간은 천간끼리 해야 돼요. 지지는 지지끼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벽국에서는 그렇게도 배웠죠. 토생금, 금생수, 뭐, 수국화, 뭐, 이런 식으로 됐죠. 금생수, 뭐, 토국수, 뭐, 이런 식으로 화생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돼. 천간은 천간대로, 지지는 지지대로 그렇게 봐야 돼. 이 신금은 뭘로 녹여요? 오화. 화로만 녹이는 오화. 오화로만 신금을 녹이는 거예요. 이 신금 녹이는 글자는 오화뿐이다. 천간의 경금은 뭘로 녹여요? 정화. 정화로도 녹이지만 때로는 병화로도 녹여. 병화로 녹일 때는 언제예요? 5월에 병화. 병화가 열로 변했을 때. 병화는 기본적으로 태양이니까 빛이라고. 빛이잖아요. 근데 그 태양이 열로 변할 때가 있어. 언제? 5월에 뜨거운 열로 되어서 다 녹인다니까? 아스팔트 녹고 기차 철로가 휘고 사람 일사병으로 죽고 5월의 병화, 뜨거운 그때는 병화가 열로 변해. 여름에 5월의 병화 보고 참 태양이 따사롭다는 사람 없잖아. 뜨거운 아주 불같은 태양에 얼어 죽, 뭐야. 타져 죽겠다 그러지, 뭐. 그러니까 그때는 열이 되는 거야. 근데 정화는 기본적으로 열이에요. 속성은 열이야. 근데 정화도 빛이 될 때가 있어. 빛이 있을 때는 어쩔 때. 근이 없을 때는 빛인 거예요. 근이 없을 때. 형광등을 열이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그래. 난로는. 열. 그렇잖아요. 열도 됐다, 빛도 됐다. 근데 그거 구분하기가 사주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그래도 사주상으로 구분하기가 좀 난해할 때가 있어. 정화가 근이 없어도 경금을 녹일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좀 난해할 때가 있어, 어려울 때가. 일단 이 사주 정화가 할 일이 없을 때는 생극제화로 가라, 그 말이야, 생극제화. 생극제화로 갈 때는 화생토, 토생금, 금생토, 수생목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럼 화생토, 토생금 해야 돼. 화생토, 토생금 할 때는 뭐가 돈? 금이 돈이다, 그 말. 금이 돈인데 여기 신 중에 경금이 있죠. 술 중에 신금이 있죠. 축 중에 신금이 있는데 이거는 저 경금의 고지죠. 그러니까 이건 재고가 되는 게 재고. 돈 창고가 되는 거야. 대개 돈 창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인색해. 돈방세를 내가 깔고 있기 때문에 돈을 잘안 써요. 근데 그럼 이분도 돈안 쓸까? 이 사람은? 원래 그래서 재고를 깔고 있는 사람은 구두쇠라 그래. 뭐 여기도 구두쇠일까? 아니요. 신금을 내놔서? 정관은? 아니요. 식당이어서 아니에요. 왜냐면 이 돈창고가 나의 어디에 가 있어? 식신 속에 들어있다면.
식신은 남한테 주고 베풀고 가르치고 내 몸에서 나가는 일체의 행위가 식신 상관이거든. 내 돈 창고는 나의 식신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돈을 써요. 재고를 깔고 있어도. 돈 잘 쓴 사람이라니까? 근데 축 중에 뭐가 있어요? 개신기. 개신기가 있죠? 신을 내놨어. 축전생 개신기 오르잖아. 신금이 나갔잖아. 항상 일지 초출신을 잘 봐. 뭐가 나갔다고? 신금인데 정화한테 신금은 편제야. 천간 있는 편제는 누구도? 천간 있는 편제. 남의 돈. 대중의 돈. 대중. 먼저 주신 사람이 임자. 먼저 준 사람이 임자. 그러니까 이 신금을 누가 내놨냐고. 내가 내놨잖아. 내가 내놨으니까 다시 가서 찾아와야 되잖아. 대문 밖에다 던져놓은 거는 가서 찾아와야 되잖아. 그들은. 그러면 밥 먹고 세수하고 가서 찾아오면 그동안에 누가 다 주워가 버리지. 그러니까 바로 가서 찾아와야 되잖아. 진짜 굉장히 바쁘게 살아.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산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사는 거야. 이거 신금 찾으려고. 성향은 그러니까 언제? 말에 있잖아요. 나이 들수록 바쁘게 사는 모습도 된다 그 말이야. 나이 들수록 바쁘게 사는 모습도 돼. 자, 근데 정화가 신금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편제죠. 편제. 편제니까 무슨 돈? 또 사업제라 그러죠. 그럼 사업하면 될까? 아니요. 사업하면 안 돼. 예. 네. 신금은 제련된 보석을 정화가 난로불, 촛불, 라이터불로 흠집을 내버립니다. 아니, 다이아몬드 보석에다가 라이터불을 켜대면 그거 가치가 훼손되겠죠. 그리고 신금은 제련된 거면 다시 재강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안 된 거. 그래서 정화가 신금 보면은 돈 욕심이 나자. 편제니까 돈 욕심이 나서 사업하면 망하는 거예요. 절대 사업하면 안 된다. 이걸 편제로 착각하는 거야, 착각. 야, 그러면은 이 사주가 화생토 초생금으로 가는 사주인데, 여기 화생토가 있어, 상관. 상관 있죠? 그러면 항상 우리는 관성을 직장이라고 그러죠. 그 관성이 없으면 무관사주 그래. 여자한테는 무관사주? 남편이 없어요? 그렇게 보지 말라 그랬죠. 남편은 인성도 남편이 되고, 식상도 남편이 되고, 재성도 남편이 되고, 다 된다니까? 화생토란 건 나 식상의 일이잖아. 이것도 나 직장인 거야. 직장인을 꼭 관성으로만 보지 마. 식상도 직장이고, 재성도 직장이고, 관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다 나의, 그래서 식상운에 돈 번다고 내가 항상 그랬죠. 재성운인데 돈 벌고. 나의 활동 무대도 되고, 나의 하는 일터가 무신이야. 무신이라는 조직에서 나는 일을 하는데, 그 속에서 신금을 쓰니까 신금은 역마지살이죠. 역마지살이잖아요. 신자진에서 보면 이건 역마자리, 원래는 지살이죠. 신자진이 지살이잖아, 지살. 근데 원래 인신사에는 역마지살 함께 써도 되는 거예요. 역마지살 함께 써도 돼. 이 인신사의 자체가 역마지살이라니까. 역마지살 함께 써도 되는데, 그 속에서, 직장 속에서 역마성이 강하니까 밖으로 튀겠어. 안에서 내근적을 해야겠다. 밖에서. 그럼 나갈겠지. 근데 직장은 신이랑 물상을 보라고. 신이 뭐일까? 신. 금융이죠. 금이잖아, 금. 털. 금융이야, 금융. 그래서 신금 쓴 사람들이 보험을 많이 하더라고, 보험. 여자 사주 봐. 신금 쓴 사람들 거의 보험, 그게 다 많더라니까. 그 다음에 금융, 보험, 재정, 또, 물상으로 보면 차잖아, 철광석이니까. 차. 하여튼, 무거운 중장비. 중장비. 그래서 신금 쓴 사람들, 그 크레인 기사도 있고, 그랬잖아, 그거. 이 직장에서 이런 쪽에 일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임수는 뭐야, 여기서? 임수가 정관이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신에서 이러다가, 그 다음에 임수를 조직이라는 데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직장 변동일 수는 있어요. 그 사람 직장. 근데 또 기본적으로 천간은 무엇을 중시 보라고요? 합을 중시 보라고 했잖아. 중하게. 뭐다 과부를 했어요?
장관하고 합을 했으면 성격적으로 얘기 어떤다고? 법대로. 법대로. 원리 원칙. 원리 원칙. 해통 체면 따지고. 응?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거짓이거다 소리를 듣고 융통성이 없다고 그랬죠. 정님 화번이라고 하생토를 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는데 성격은 그런 성격이야. 원한 짓 해, 안 해? 안 하겠죠, 법대로니까. 자, 물론 이제 축술형 여가 붙어서 항상 하는 일에 이제 신경 쓰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걸까 저걸까 이제 뭐 이건 축술형 돼요, 안 돼? 안 된다니까. 주기가 다르다 그랬죠. 공존주기죠. 그래서 운에 따라서 축술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딴 데 가면은 뭐 신유술이라 해, 그것도 신유술. 물론 여기는 이제 공협은 돼 있어. 여기 자가 공협은 돼 있어. 얘는 또 천일긴도 되네. 공협은 돼 있지만은 축술형은 신이나 해의 향방에 따라서 운에 따라서 축술형이 되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화생토 하면서 거기서 이런 쪽의 일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직장은 임술인데, 임술 개강이니까 조직이 커요, 적어요. 근데 그 직장은 나고 경우에 따라서 축술형이 돼 있어. 그러니까 때로는 직장 다니기가 싫다, 그 말. 화생토, 나 일터가 형이 걸려있으니까, 이걸까, 저걸까. 때로는 사표 쓰고 싶은 생각도 나겠지. 운에 따라서. 이 축술형이 발동될 때만. 그런 모습이고, 말년은 신금을 쓰니까, 이거 신금이 뭐예요? 아까 현재로 착각하지 말아야겠어요. 이 신이란 글자도 역학이라는, 그러니까 귀신 신자잖아. 정화도 마찬가지. 촛대죠? 촛대에다 촛불 켰어. 그래,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기도자주가 된다. 기도자주. 그리고 이거는, 나 돈이라고 보지 마라. 물론 돈도 돼. 돈도 되지만은 편제니까 뭐 사업대로 보지 마. 그리고 술의 천문생도 있어요. 이 역학하고도 연관이 깊죠? 깊고. 자, 그렇게 보고 또 글자 하나하나를 따져보자. 신, 영마지살이고, 술은 뭘로? 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파고잖아. 네. 마음이 따뜻해. 마음이 여려. 따뜻해. 그래서 사기 잘 당한다겠죠? 또, 종교로는 불교고. 술 중에서 신금 나갔잖아. 촛대 나가고 정화 나갔잖아. 불교 쪽에서 불교라니까 술이 부처라는 거였어. 거기서 신금 정화를 나왔으니까 절에 가면 기도할까 안 할까? 하잖아. 촛대도 촛불 켜놓고 절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도 된다, 그 말이야. 자, 근데 축 중에서도 신금이 나갔고, 또 술 중에서 무토 나고, 신 중에서 무토, 해 중에서 무토 나가지고, 무토가 강할까, 약할까? 굉장히 강하잖아. 굉장히 강하잖아. 자. 그러고 항상 사기수 조심해라. 정화가 술토 있으면 마음이 여리고 감수성이 풍부해서 눈물이 좀 많다 그랬죠. 자수는 돼 있고. 근데 또 밤에 이 글자 자체는 전부 밤 글자죠. 신은 신시부터 이로로 나가. 여자 같은 뭐 이거 밤에 이르는 여자로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또 순월은 화의 고장지야. 화의 고장지니까 화가 굉장히 강하게 뜨거워. 뜨거우니까 뭐가 필요해? 신자진축. 그렇지. 신자진축이 신이 있죠. 어렸을 때 좀 유복하게 자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좀, 이건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왜? 연관이 상관이죠. 연관이 상관이면 가문을 치고 나와서 되게 가난한 집 출생이 많은데, 여기서 보면 또 유복했죠. 이런 것은 반반이니까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축을 깔고 있으니까 고집이 세겠죠. 끈질긴 거, 축토가 가장 끈질긴 찰흙이기 때문에 끈질겨. 끌어모으기 좋아하고. 일복이고, 밤늦게 일하는 모습도 되고, 고집도 되고. 자, 그리고 운동성을 보자. 운동성은 이거 신자진 소운동이죠. 윤호술 하운동이죠. 사유축 금운동이죠. 대면이 목운동이죠. 동서남북 운동을 다 해. 이런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좀 있어.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니까 바삐 산다.
한가하게 산다. 바삐 산다. 동서남북으로 뛰는 모습이다. 그 말이야. 동서남북. 사본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 운동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돈 되는 곳이라면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더라고. 외국도 가더라. 그 말이야. 외국도.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은 사업은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도 되고, 활동하는 모습도 되고, 이 또 축도 좋죠. 조우상으로는. 그러니까 처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주. 이런 사주는 항상 일지가 좋은 글자가 있으면 이혼이 잘 안 된다 그랬죠. 자, 축은 경금에 고지도 되고, 묘지도 돼. 그러면 재의 묘지잖아. 그러면 재는 처지요. 처의 묘지를 깔고 있으면 대개 처가 잔병치레도 해요. 이제 그것은 여자들은 관고를 깔고 있으면 남편 장군 잔병치레, 남자는 재고를 깔고 있으면 여자가 잔병치레, 여자는 또 식상고를 깔고 있으면 자식이 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속이는 자식. 이것은 이제 격국에서 나온 묘들이야. 일단 그런 형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신이나 축은 조우를 해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생토 토생금 가니까 돈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신 중에 경금, 술 중에 신금, 축 중에 신금.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도 좀 있어. 술토는 되게 임야로 보거든. 큰 산이니까. 축도. 또 저기 옥토는 못 되더라도 그래도 이 속에 물기가 있으니까 그래 별로 값이 나가지 않은 땅으로도 보는데 이런 땅이 또 개발되면 또 큰돈 되잖아. 어찌됐든 부동산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천을기는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속에 가면 내가 기인을 만나기 때문에 해. 그러니까 나한테는 관이에요. 말년에 해니까 시즌은 말년에 지금 술에 청문지니까 이 역학에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역학, 그리고 해가 천을기니까 거기서 기인들이 많이 만나고, 관성은 손님이라겠죠. 손님이 나한테는 기인이고, 괜찮겠죠. 자, 그런데, 금년에 계면연이죠. 계수가 어디서 나왔다? 축 중에서 계수가 나왔는데, 나는 이 식신도 되고, 나는 마음짜리도 되죠. 거기서 계수가 발동 걸리면 계수를 갖고 보라고. 계수가 천간에 작용을 해요. 무게 합을 해버려 있다. 무게 합을 했는데 무토는 나한테는 무게 합을 하는데 무토는 나한테 상관이죠. 상관은 하는 일이죠. 나의 은행이죠. 계수는 편인이죠. 아니 편관. 편관은 뭐일까? 편관은 나를 통제하는, 나를 간섭하고, 억압하고, 압박하고, 통제하고, 이런 게 다 편관이야. 나를 가장 압박하고, 통제하는 사람이고, 통제하는 기관. 응? 경찰서. 경찰이지. 경찰은 항상 길거리에 있어갖고, 딱지 끊으려고 하고. 뭐지? 뭐, 어머는 막, 항상 뭐, 아, 우리가 이제 지금이야 좀, 우리가 좀, 민주화가 돼서 그렇지. 80년대만 해도 경찰 보면 피해 다녔어. 죄 없어도. 신분증 내라 그러니까. 그랬잖아. 나는 또 많이 당했어. 머리도 길게 다녀갖고. 현민날만 가면 잡아요. 당발을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 평관이 경찰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나의 말과 행동이 어디로 갔어? 경찰로 갔다. 그래서 금년에 뭘, 경찰서 불러갈 일이 있으니까 사기수 조심해라. 상관은 사기야. 대개 상관, 편관이 합의되는 운에 나의 말 실수로 인해서 혹은 사기로 인해서 내가 사기를 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고 사기란 것은 당하기도 하고 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은행을 조심해라. 자칫 경찰서 불러갈 수도 있다. 또 그러고 괴수가 임수를 만나면 괴수는 임수한테 흡수되어 버려요. 나한테는 편관이니까 관제 구슬이죠. 관제 구슬수 조심해라. 괴수. 근데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
내가 축 중에서 내 마음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 실수. 그 각별히 금년에 은행 조심해라. 잘못 오면은 간접 구설 올릴 수 있고, 응? 경찰서에서 와라 가라 할 수도 있고 이런 운인 거야. 근데 내가 그동안 임수 관을 썼죠. 계속 관이 왔으니까 관의 변화가 오겠죠. 그래 직장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어. 천간의 생각이니까 직장 변화를 한번 가져볼까 이런데. 근데 걔가 묘를 달고 왔다. 묘신 기문을 일으켰어. 될 듯, 될 듯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묘술 합을 했어. 일지 합은 뭐라고 했죠? 월지 합은. 이동수. 이동수인데 합을 왔기 때문에 자의야.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충으로 오면은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이 나가 하는 거야. 근데 합을 올 때는 내가 이사를 가? 말아. 여기서 계속 살아? 이런 것이 합이야. 이동수가 있는데 나의 자의에 의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축은 조객에 걸려있죠. 그럼 조객은 삭감이라는 작용이 있어. 뭐가 삭감됐다? 하센토, 나 일이 삭감됐어. 그래서 금년 일감이 좀, 일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근데 이 자리는 누구 자리? 표자 자리. 표자 자리가 삭감이 되어버렸어. 이럴 때는 배우자가 없다? 그게 아니고, 배우자가 있잖아, 집에. 있는데 삭감을 당하면은 착각을 하는 거야. 배우자가 바람나지 않았나? 배우자 역할이 줄어들었잖아. 줄어들었으니까. 아,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바람난 것으로 착각을 한다고도 돼 있어요. 이건 격국에서 나온 용어들인데. 하여튼 그런 현상도 되고, 또 해묘는 뭐, 인성국이잖아. 인성국. 인성국이니까 공부도 하겠지 뭐. 이런 게 금년 운세고. 그 다음에 운씨가 계속 뭐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은데 욕심도 쓸데없는 욕심인 거예요. 정당한 욕심이 있고 쓸데없는 욕심이 있어. 그러죠? 요즘 사람들 쓸데없는 욕심을 내. 자기 능력은 온데 10을 바라보면 안 되잖아. 내 능력에 맞는 욕심을 내야지.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욕심을 내면 안 되는데 어째서 계수는 왜 욕심이야? 왜 욕심이라고 그래? 계수는 계수가 할 일이 뭡니까? 뭐고 가불먹이도 물 주는 거야. 농작물 트는 건데 농작물을 딱 심어놓고 물 한번 주고서 빨리 농작물을 빨리 안 익은다고 빨리 익어야 내가 수확을 할 거야. 아니 물을 주면서 수확을 개시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얼마나 쓸데없는 욕심이야. 아이, 봄에 싸게 나니까 물 줘놓고 수확을 기다리면 되겠어. 때를 기다려야지. 그래서 개수가 있으면 쓸데없는 욕심이야. 해는 물론 역마지사리면 신자진 해는 망신 별 의미가 없고. 자, 계획합 때문에 타면 어린 시절에 좀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겠죠. 자, 힘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사춘기도 좀 힘들게 보내요. 그러고 나서 계갑대운이 끝나는 21세가 되면 정신적으로 성숙이 되는 거야. 왜? 아픈 시절 다 겪었기 때문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뭐 이런 논리겠지. 자, 그러고 내가 가을에, 늦가을에 태어났는데 겨울을 태어났어. 겨울에 정하는 쓰임새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 이때는 어디 가나 인기는 있었겠지. 겨울에 난로가 갔으니까. 임묘진에는 이제, 임묘진에는 인성운이면서, 인성운이 되니까 이 사주에서는 목이 없으니까, 이? 특별한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인성운이도 열심히 이러는 거야, 인성. 꼭 인성운이 와갖고, 인은 정인이고, 묘는 편인이고 해서 뭐, 문서를 잡는다, 그렇게 보지 마라. 사주에 인성운 안 들어온 사람 있어요? 그럼 인성운이 들어오면 다 집사면 전국에 무주택자 하나도 없지. 그거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자. 지금 56세니까 무진대운이 왔네. 자. 일단 인성대운에도 일은 열심히 하는 형상이야. 그리고 이제 신강신약으로 봤을 때 인성운은 좋아요, 나빠요? 괜찮아지 않아. 근데 문제는,
인성운이라고 해서 정한 인이라든지 묘라든지 이런 걸 좋아해요, 싫어요? 정한은 싫어합니다. 이게 승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인술이, 인술로 가고 묘술로 가기 때문에 이 인성운도 승목이 작용이 없지만은 일단 묘술 하게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월지 적을 묶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정묘 대운은 지나간 10년은 좀 답답했어, 환경. 환경이 굉장히 답답했다고 보고, 이제는 무진대운은 여섯 번째 대우니까, 월주로 천극지충고 환경에 큰 변화니까, 이때는 퇴직대운이라고 했죠. 월급쟁이는 퇴직대운이고, 사업은 사람들은 사업을 그만두기도 하고, 어떤 사업에 큰 변화를 주는 거예요. 무진대운. 이런 게 이제 무진대운. 기사 경우는 좋아요, 안 좋아요? 기사 경우. 기사 경우는 여름이야, 여름. 내가 늦가을에 태어났는데 여름으로 간 경우는 이 사주에서 정화가, 여름의 정화는 좋지 않지만은 이 사주 자체도 습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름도 괜찮은 거예요. 여름도 괜찮아. 그래서, 근데 특히 이제, 아까 누구 신금 녹인다는데 이 오대운에 신금을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71세 느닷없이 큰, 이 나이에 뭐, 큰 돈을 벌 수, 어떤 경우로 벌 수 있을까? 71세 큰 돈을 번 것이 확실해요. 왜? 5화로 신금을 녹이기 때문에. 근데 이 술토가 이렇게 옷을 하고 짜면서 신금을 녹이는데 지장이 없거든? 뭘로 돈 벌까? 이런 때는 우리가 추리를 해야 돼. 이런 쓸모없는 땅들이 아주 개발되겠지. 이 땅 자체는 축토나 술토는요, 양생지토가 아니라 숙살지토야. 속에 뭐 신금 있잖아. 생명을 죽인 터 값이 안 나가는 땅들인데 아마 이게 이제 재개발돼가지고 크게 한번 떼돈을 만질 수 있겠죠. 그런 이런 분은 아마 지금 땅이 없다 하더라도 사놔야 돼. 좀 미행지 값이 안 나가는 거. 그런 걸 사는 분은 축토는 술은 어디 방향이? 서북 쪽이겠지. 축토는? 동북 한방이잖아. 거기 축, 음지잖아, 음지. 음지, 별로 쓸모없는 땅. 그런 거 좀 사놓으면 괜찮아. 그런 땅은. 해놓으면은 자갈들이 있잖아, 자갈들. 별로 쓸모없는 땅. 사놓으면 나중에 큰돈 된단 말이야. 아, 그런 모습도 다. 자, 목이 없어서 엄마가 없다? 아니죠. 인성이 없으면 특징이 뭐라고? 깊이 생각을 안 한다. 그렇지. 심사숙고라고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무대포. 네. 무대포. 무대포라고 할게. 뭐야 무대포가. 무대포. 무대포. 왜 무대포라고 해. 내가 옛날에도 얘기 한번 했다. 싸울 때 총으로 싸운 사람하고 활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응? 총으로 싸우면 이기지. 활은 옛날에 그 임진왜란 때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 어디 강에서 강인가? 큰 내를 두고 일본군하고 우리 조선군하고 싸우잖아. 강을 사이에 두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것 같아. 일본군은 전부 총포야, 조총이잖아. 한국 조선군은 활을 두고, 활이 강 건너까지 내려가겠어? 큰 내물 건너서. 근데 동네 사람들 싸움 구경을 하더라고. 싸움 구경을 해. 도와주지는 못해. 누가 이기겠어? 조총련 이기겠지. 조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선군 한 명도 없이 사그린 멸사. 그런 거, 그 역사적 법을 얼마나 분해. 근데 그걸 마을 주민들은 구경을 해요. 참 어리석은 거야, 옛날 사람들. 배움이 없으니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제1의 적은 일본이라.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그런. 얼마나 우리 민족을 죽였어. 그런 거 역사책을 보면, 읽으면 분통이 터지는데, 무슨 일본이 뭐, 미래를 동반자라고. 숙적이지, 숙적. 근데, 그러면 총하고 대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대포가 이기지. 대포가 거기서 나온 거야. 일본에서도 그 서로 성끼리 싸우잖아, 서로. 근데 거기서 대포를 가진 그 사람이 다 이겼다. 계속
대포. 대포가 없으니까 무대포가 되는 거야. 대포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은 거야. 거기서 나왔다 그래, 유래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서. 이렇게 인성이 없으면 엄마가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나한테는 엄마가 목생활 해주면 좋겠죠. 근데 못 해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엄마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어. 엄마가 나한테 목생활 해준 적이 없거든. 사주사. 그래서 엄마한테 불평불만. 요즘 얘들로 치면은 인생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다. 다 잘해주잖아. 먹고 싶은 거 다 사줘. 옷도 다 사줘. 학교도 다 보내줘. 외국도 보내줘. 그래도 불평불만 하는 인생이 없는 사람. 그래놓고 뭐라고 해? 엄마가 해준 거 뭐 있냐고. 다 해준 애도. 인성이 없으면 그렇게 해. 원국에 인성이 있어도 인성이 변질이 되면 또 그래. 인성을 못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해. 엄마가 없다가 아니에요. 예? 자,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나요? 네, 선생님 나왔습니다. 예, 예, 예. 말씀해 보세요. 선생님, 네. 내가 사주 푸는 건 못 들으셨을 텐데. 아, 예, 예. 예, 일단은 아니... 이 선생님 사는 모습이라든지. 아, 예. 입장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저는 금방 들어왔는데, 저는 저, 대학 전공은 법학을 했는데 전혀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원래, 대기, 대리되자마자 이제 보험 영업을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합니다. 그런데 말소리가 좀 끊기네요. 아, 예. 잘 들리십니까? 아, 들렸다 끊겼다 하는데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저 아직 그 보험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관리하고 영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관리, 영업, 보험. 예, 예. 그리고 주로 이제 개인 보험은 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그 재무 컨설팅을 해드리고 법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 컨설팅? 예. 아까 그래서, 법대 나오셨다고 했죠? 네. 그래서 법, 네, 그러고. 그리고 지금 일은 지금 한 만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보험하면서 영업은 굉장히 잘한 편에 속했습니다. 네. 잘한 편에 속했고, 지금도 뭐 그 범주에 들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작년 22년부터 해가지고 좀 슬럼프가 왔는지 올해까지 조금 힘든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마음을 잡았는데, 얼마 전에, 여기 같이 계시는 분이 나가면서 같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생각을 좀 할 게 있어가지고,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이제 이 내용을 듣지를 못했는데, 네. 축 중에 개신기가 있는데, 개면에 개수가 나와서 무게 해보려거든요. 네. 상관하고 편관하고 하버리면은 말 실수로 인해서 경찰서 불려갈 일 있어요. 예. 그래서 금년에는 은행을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또 개수가 네. 정화를 끌어와요. 편관이죠. 네. 그래서 금년에 관제 구설수 조심해요. 그래서 직장의 변동이라 그랬나요? 네. 안 가는 게 좋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저도 생각은 맞습니다. 예. 예, 개수가 정화 끌어오기 때문에 편관이잖아요. 부술 수가 있어요. 근데 혹시 20세, 21세 이전에 개갑대원을 탔는데 어린 시절에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10대까지, 그러니까 10대, 그렇죠. 어릴 때는 제가 좀 집안에서 약간 좀 사형제 중에서 조금 뭐라고 할까 말을 안 들었나 봐요 집에. 그리고 네. 그때 당시 또 아버님도 그때 조금 문제가 좀 있으셨고 해서 장남인데 이제 제가 좀 힘들었죠 정신적으로. 예, 그게 아마 10대
10대 중반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서 진짜 사춘기도 힘들게 보냈다 그러거든. 예. 예. 근데 내가 태어날 때 좀 집안이 가난했어요? 여유로웠어요? 제가 태어난 당시에는 쪽 뭐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20대 초반까지 집안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점에는 집안이 괜찮았습니다. 내가 물어보냐면, 연간의 상관이면 좀 대체적으로 가난한 집 태생인데, 네. 수월에는 신자진 추구수인데 신이 있어서 내가 유복하게 보낸 걸로 보여져서 이런 것은 상반되잖아요. 예. 그래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면 좀 여유 있는 집안에서 자랐네요? 예, 좀 그런 편에 속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의 자격이 더 컸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그 엄마가 인성이 없는데 좀 엄마에 대한 불평불만 있을까요? 어릴 때는 제가 말을 안 들어서 제일 많이 맞은 형제 중에 하나인데. 크면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 뭐 지금은 뭐, 예, 그런 게 전혀 없고. 예, 어릴 때는 좀 20대 전까지는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계속 같은 걸 하더라도 막내 동생 남자는 거의 다 해줬고요. 저는 무조건 참아라 했고 그런 편이었고. 바쁘게 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축중에서 신금 나오면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편제를 내놨기 때문에. 네. 축이 일복이고 밤 늦게까지 이런다고 보고. 네. 네. 밤 늦게까지 아주 열심히 이러는 모습. 혹시 좀 부동산 좀 사놓은 거 있어요, 땅?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노 코멘트. 아, 그 노 코멘트 뭐 일단 아니 왜 그러냐면은 술 중에 신금, 축 중에 신금인데 그렇게 값이 안 나가는 땅이지만은 5화 대운에 5화로 신금 넣으면 떼돈을 보는데 이 땅들이 값이 올라가서 돈을 벌지 않을까 이렇게 아까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땅이 있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 노 코멘트란 것은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 잘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경호대원을 가서 떼돈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사대원에는 사술 귀문 걸리니까 글도사가 들어오고 술에 천문성 있고 첫대에다 촛불 켜고 절에는 다녀요? 아, 예, 절에는 한 달에 두 번씩 가고 있습니다. 첫 가서 반드시 촛불 기도 좀 오세요. 예. 첫째 촛불 켜놓은 형상이고. 예. 이 역학 공부 조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이제, 어차피 시지가 내 말년에 지금 술에 천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직업이니까 역학이거든. 네. 말년에는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 질문하세요. 예, 선생님. 이거 저기 술토로 혹시 저기 그 해수 막는 땜사주는 안 되나요? 안 되죠. 떨어져 있어서 안 되죠. 근데 임수도 이렇게 저기 신금 장생도 있고 해수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저기 자도 공엽이 되어 있는데 술토로 위에 저기 천간에 무토도 있는데 좀 안 돼. 여기서 예. 정님 한만 아니라면은 이렇게만 따지고 보면은 땜사주도 되죠. 임수가 장생인데 이 정과가 임수를 묶어버리기 때문에 땜사주는 좀 힘들어. 아니 이분이 돈이 많을 것 같아서. 아, 돈은 많지. 축 중에 신금, 술 중에 신금, 여기에 있는 신금 다 돈이잖아요. 돈은 많지. 나도 노 코멘트 했잖아. 네. 혈압은 어떤가요? 아직은 정상입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조금 높아진 건 맞습니다. 정추억이? 혈압에서 시작해서 고혈압으로 가요? 예. 선생님 좀 눈물이 많아요? 예전에 많았습니다. 40일 경묘대군은 그 묘술합으로 어땠나요? 조금 힘들었나요? 답답했나요? 40일에서 50일까지?
저희 아들이 조금 많이 다쳐가지고요. 좀 힘들었습니다. 아, 아드님이 다쳤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은 자식이 화두야. 여기 운시도 정관이잖아. 자식이 화두야. 선생님 직장 생활을 올인하는 형상인데? 올인요? 아, 본인이 직장 생활에는 예. 운시가 정관은 가정보다도 직장을 더 우선해요. 좀 그런 편이에요? 아, 예. 한참 때 열심히 할 땐 좀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정관이니까 자식이, 자녀가 화두가 걸려있으니까 항상 자녀 때문에 노심 초사지. 또 다른 선생님도 질문. 혹시 부모님이 이렇게 사업하셨나요? 아, 아버님께서 저희, 그, 제가 20대 초까지 좀 유복했다는데 그때 사업을 하셨습니다. 네. 사업하셨고, 그 뒤로 뭐, 사업은 아니고 목욕탕을 하셨죠. 네. 자, 여기서는 임술이 엄마예요. 무신이 아버지예요. 왜 그럴까? 여기도 신금 있고, 그리고 신금 있는데. 인성이 없죠. 여기까지는. 근데 술 중에 신금이 나왔죠. 나오고 이 소 중에 간목 엄마가 있죠. 그래서 술 중에 신금이 나오고 신해가 엄마야, 말년에. 근데 해 중에 간목이 있기 때문에 임수를 엄마로 보는 게 맞아요. 엄마도 무임술 개강이니까 굉장히 똑똑했고 굉장히 귀가 셌잖아요. 아버지 아,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땜사주가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신인데 신 중에 임수가 신의 장사고 술 중에서 무토 내놓고 신 중에서 임수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관계는 굉장히 좋고 아버지가 땜사주니까 사업을 했잖아. 아버지가 돈을 좀 많이 벌었었죠. 아, 예. 한참 때는 엄청 보셨습니다. 그때. 그렇죠. 땜사주니까 예. 우리 돈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까 사우나 했다 했나요? 예. 그럼 물이 돈이니까 물장사 했잖아. 술이 보일러잖아, 보일러. 보일러로 물 뗐잖아. 술이 보일러예요. 보일러로 물을 떼갖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땜사주 돈을 엄청 보낸다. 저기 본인께서 예지력이 남다르지 않으실까요? 그건 잘 모르는 술을 네, 정하라. 근데 그 한 번씩 제가 그 누군가 떠오르면 한 몇 년 만에 있던 분들도 가끔씩 바로 전화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게 좀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꿈은 그렇게 예지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 번씩 뭐 이렇게 좋은 꿈 꿀 때는 그 동물이 딱 그 딱 하나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까만 배경에 그 동물만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한 몇 번 있었습니다. 아, 또 여기에 질문.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면. 뭐 때문에 이걸 올리셨다겠죠? 아까 뭐 하나 물은 질문하신다던데. 아, 뭐 이럴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이게 갑진년은 좀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갑진년? 네. 갑진년은 이 사주에서 어떤 변화를 줄까? 갑이 해중에서 간목이 나왔죠. 여기는 정관이고 나 직장도 되고. 여기서 간목이 나와서 간목은 목국토 수생목 하지만 일단 일간하고 비교를 인수죠. 정화는 간목을 굉장히 반겨옵니다. 정화한테 간목은 촛불의 심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도움이 있죠. 기인의 도움이 있고 진신 진술충 했으니까 이동수가 있어요. 내년에 혹시 뭐 주택 이동수가 있을까요? 환경이 변화.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주택이 아니라도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내 직장 이동수.
직장 이동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부서 이동이라고도 하거든. 네. 하여튼 내년에 어떤 내 환경이 변화는 와요. 네. 그 다음에 축진파열, 뭐가 파 걸렸어요? 식상이죠. 이건 갈등이야. 이걸까 저걸까 갈등. 어떤 진의 기운 별로 의미 없고, 내년은 그래도 간목 때문에 괜찮은데. 아, 예. 기인의 도움을 받은데 단지 나 하는 일 때문에 갈등을 좀 느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근데 축이 축한테 진이 온 것은 더 좋습니다. 근데 진이 있을 때 축이 오면 안 좋아요. 왜냐면 축은 땅으로 치면 오물 쓰레기 땅에다가 옥토가 왔기 때문에 떠난 거. 그래서 더 나은 쪽의 변화를 겪을 수가 있겠죠. 네. 선생님, 저희 공역된 자손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게 이제 편관이잖아요. 편관이라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편관은 뭐일까? 근데 해자 축, 수국을 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도 관을 짜주고 자도 관을 짜주는데 약간 해관, 술의 천문성이라겠죠. 그러니까 역학 계통에서 생각지도 않은 손님들이 수국을 짰잖아요. 관국을. 떼거리로 몰려올 수도 있지. 아니면은 또 한편으로는 자아가 편관이라는 건 사업도 돼요. 생각지도 않은 사업을 잠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사업을 잠시 할 수도 있고. 이 공협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게 뜻밖에. 이것을 잠시 할 수는 있어. 생각지도 않은. 그래서 어찌됐든 내가 이 말년에 역학을 하든 아니든 간에 손님은 많은 거예요. 손님이 많다는 거죠. 일복이 많은 거 일복이. 원국 자체도 일복이 많아. 축토 때문에. 자, 구두쇠 기질 있어요? 아니면 베푸는 쪽인가요? 쓸 때 팍팍 씁니다. 예? 팍팍 써? 예. 재고를 깔고 쓰면 돈을 안 쓰는데, 이 재고가 시신이기 때문에 돈을 잘 쓴다 그랬거든. 선생님, 부인 관계는 어쩐지 궁금해요. 일지에서 투출신이 신금 나왔는데, 몇 살에 결혼했어요? 서른에 했습니다. 그러면 시내로 봐, 시내. 시내. 신금인데 이 축 중에서 내 몸에서 내놨죠. 그거 자식 자리로 내놨죠. 그러면 철을 내가 자식처럼 챙겨요. 그래요? 맞습니다. 철을 자식처럼 챙겨. 철도 인물이 괜찮네. 똑똑하고 금수 상관이니까. 성격이 좀 예민하죠? 철은 저 성격은 좀 둥글둥글한 편인데. 그래? 예. 내 쪽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좀 예민해. 신금은 정화 보면 굉장히 예민해거든. 자식이 엄마 닮았을까요? 첫 대에는 엄마 좀 닮았고요. 둘째는 제 닮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술인가? 부인도 일해요? 아닙니다. 전업주부입니다. 전업주부. 옛날에는 큰 조직에서 일했을까? 아닙니다. 전혀? 지금까지 전업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예. 중간에, 중간에 잠깐 하다가 그냥 그거는 한 3년 정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물어보냐면 신의 입장에서는 정축관을 썼으니까 정축 백호관을 써서 큰 조직에서 일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봤거든. 여기 이렇게 질문 다 끝났죠? 예. 그럼 이건 이제 지우고.